암흑의 존재들, 천문학의 암흑 시대. 이 사진이 뭘까요? 인공위성에서 찍은 지구의 밤입니다. 남한이 밝게 보이고 북한은 어둡게 보이는군요. 불빛으로 중국과 일본도 대충 그 윤곽을 알아볼 수 있습니다. 이 사진은 또 뭘까요? 얼핏 보면 지구의 밤 사진과 비슷하지만 이건 우주의 거대 구조 이미지입니다. 우주를 아주 큰 스케일에서 보면 별과 은하가 빈 공간을 띄엄띄엄 있는 게 아니라 3차원 그물이나 망과 유사한 모습인데요. 여기서 가장 밝은 지역은 별이나 가스와 먼지 등 물질들이 가장 많은 은하단을 나타내고 그것들을 이어주는 실 또는 필라멘트와 같은 구조도 먼지나 가스 같은 물질들이 상대적으로 많은 영역을 보여줍니다. 지구를 뒤덮은 불빛들이 도시들의 위치를 보여주는 것처럼 우주에서 가장 밝은 영역들은 별과 은하가 밀집된 지역을 보여줍니다. 자, 세 번째 이미지는 뭘까요? 이건 앞에 두 이미지와는 전혀 다르게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밝게 표현한 일종의 시각화 이미지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물질, 바로 암흑물질의 분포도인데요. 암흑물질이라는 이름은 다소 오해의 소지가 있습니다. 어둡거나 검은 물질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물질을 말합니다. 엄밀히 말하자면 투명 물질이죠. 이 그림에서 밝게 표시된 부분이 암흑물질이 많은 지역입니다. 이제는 알만한 분은 다 알고 있는 얘기지만 우주의 모든 물질 중 우리가 알고 있는 보통 물질은 20%도 안 되고 암흑물질이 80% 이상을 차지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암흑물질은 보통 물질처럼 빛과 상호작용을 하지 않아 볼 수는 없지만 질량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미치는 중력효과로 그 존재를 미루어 짐작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중력이라는 측면에서는 암흑물질이 보통 물질보다 압도적으로 우세하기 때문에 이것이 은하의 구조를 형성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담당합니다. 즉, 암흑물질이 그 막대한 중력으로 보통 물질들을 끌어모아 별과 은하 또는 은하단과 같은 구조를 만들었다는 거죠. 그래서 역으로 우리는 암흑물질을 볼 순 없지만 이 두 번째 이미지에서처럼 밝은 빛이 모여 있는 곳 주변에는 암흑물질도 많을 거라고 짐작할 수 있는 거죠. 빛이 있는 곳에 암흑도 있는 겁니다. 따라서 첫 번째 사진에서 빛의 세기가 인구 밀도를 반영하는 것처럼 우주의 빛의 세기는 보통 물질과 암흑물질을 포함한 전체 질량 밀도를 반영합니다. 그리고 첫 번째 사진에서 가장 밝은 곳이 도시를 나타내듯이 두 번째 사진에서 가장 밝은 곳은 은하단을 나타냅니다. 여기서 잠깐 은하와 은하단에 대해 간략히 설명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모두가 알다시피 은하는 상대적으로 많은 별이 모여있는 곳으로 그 범위가 아주 넓어서 별이 천만 개 정도가 있는 아주 작은 은하에서부터 백조 개가 있는 엄청난 은하까지 그 종류가 다양합니다. 은하단은 이런 은하가 수백에서 수천 개 몰려있는 곳을 말합니다. 이 은하단이 또 무리를 지은 것이 초은하단으로 초은하단은 우주에서 가장 거대한 구조입니다. 우리 은하의 경우 보통 2천억에서 4천억 개 정도의 별로 구성되어 있다고 생각됩니다. 암흑물질이 80%가 넘으니 암흑물질까지 포함한다면 1조 태양질량이 넘는 구조가 될 겁니다. 보통 물질만 생각하면 우리 은하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가로 약 13만 광년, 세로 약 2천 광년의 원반 모양입니다. 하지만 암흑물질을 눈에 보인다고 가정하고 이를 표현하면 우리 은하의 상상도는 대략 이렇습니다. 암흑물질의 헤일로는 우리 은하보다 훨씬 커서 폭이 65만 광년 정도일 거라 추측되고 마치 태양계를 오르트 구름이 감싸고 있는 것처럼 우리 은하를 공 모양으로 감싸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다른 은하와 마찬가지로 우리 은하도 암흑물질의 헤일로가 먼저 형성되고 이것이 보통 물질을 끌어들여 형성되었다고 생각됩니다. 자, 그렇다면 최초의 별과 은하가 탄생할 때는 어땠을까요? 우주가 탄생한 후 대략 5억 년 후쯤에 은하와 별이 탄생했다고 하는데 일단 그때도 큰 규모에서는 암흑물질이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고 암흑물질을 중심으로 우주의 거시적 구조가 형성되었다고 생각됩니다. 즉 암흑물질 헤일로 안에 가스들이 몰려와 뭉치고 그 안에서 별이 만들어졌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런 작은 덩어리들 여럿이 계속 뭉쳐서 은하가 형성된 거죠. 즉 암흑물질의 품 안에서 별과 은하가 함께 탄생한 겁니다. 일찍이 코페르니쿠스는 지구를 태양계의 변방으로 쫓아내므로써 지구 중심적인 우주관을 전복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구는 물리적으로만 우주의 중심이 아닌 게 아니라
물질적으로도 우리가 익히 아는 보통 물질들이 우주의 중심이 아니라는 것이 점차로 확실시되고 있습니다. 요즘의 첨단 우주론을 학자들은 람다 CDM 패러다임이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여기서 람다는 암흑 에너지를 가리키는 기호고 CDM은 Cold Dark Matter의 약자입니다. 여기서 차갑다는 것은 빛보다 그 속도가 현저히 느리다는 것을 말합니다. 이제 우리는 강력한 암흑의 존재들을 무시할 수 없는 단계에 도달했습니다. 즉, 암흑 물질과 암흑 에너지를 가정해야 현재까지의 우주를 관측하고 측정한 결과와 맞아떨어진다는 얘긴 거죠. 지난 영상에서 마지막을 토마스 헨리 헉슬리의 명언으로 끝냈었는데요. 아는 것은 유한하고 모르는 것은 무한하다 였습니다. 사실 아직까지 우리는 암흑 물질과 암흑 에너지의 존재에 대해 모르고 있습니다. 사실 암흑 물질과 암흑 에너지라는 이름에 암흑을 붙인 것도 그 색이 검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아직 모르고 있는 존재라는 취지가 더 강했을 겁니다. 그런데 이런 암흑의 존재들이 우주 전체 에너지 예산의 95%를 차지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불과 5%뿐 나머지는 모두 미지의 존재라는 거죠. 그래서 어느 천문학자의 얘기처럼 현대는 천문학의 암흑 시대입니다.